안녕하세요, 세시입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더 반가운 소식까지 가져왔어요. 바로 제 유튜브 채널에서 여는 첫 번째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참여자분들 중 추첨을 통해 책을 선물하려고 하는데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마지막에 안내해 드릴 테니까 책 소개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우리 모두 가끔은 미칠 때가 있지 라는 책이에요. 젊은 ADHD의 슬픔을 쓴 정지음 작가님의 두 번째 책인데요. 저는 아직 전작은 읽어보지 못했는데 사람들의 추천글을 되게 많이 읽었거든요. 뭐 재밌단 얘기도 많았고 뭐 인생책이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서 되게 기대하면서 읽은 책이기도 해요. 비가 오는 날에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서 읽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첫 페이지에 나왔던 문장이 특별히 인상적이어서 독서 노트에도 옮겨 적어봤는데, 이 책에는 가까운 남들에 대해 기록해 놓고 싶었다. 가족부터 시작해 친구, 연인, 동료, 이웃들의 이야기를 하면 될것 같았다. 그런데 쓰면 쓸수록 자아에 대한 서술이 늘어갔다. 가장 가까운 남이란 결국 자기 자신인 셈이었다. 저는 이 문장이 이 책을 가장 잘 표현한 문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나로 시작해서 연인, 친구, 동료 등 무수한 사람들과 접점을 만들고 또 거기에서 다시 영향을 받아서 나로 돌아오는 둥근 선의 자취들을 이 책에 옮겨놓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서 인상 깊었던 주제가 여러 개 있었는데 그중 하나를 짚자면 내가 되려고 애썼던 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작가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 위해서 혹은 모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선하게 행동하려고 했다고 말해요. 저도 돌아보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어쩌면 지금도 남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되게 애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말에 조금 오래 사로잡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흔히 말하는 모범생에 가까웠던 학생이었어요. 나한테도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아이였거든요. 최근에 봤던 기사에서 가면 증후군이라는 단어를 알게 됐어요. 자기 자신을 숨기고 가면을 쓴채 불안 심리에 시달리는 현상이라고 해요. 사회생활이라든지 학교생활이라든지 심지어는 가족 간에서도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내 모습을 숨기고 가면을 쓰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진짜 나와 가면을 쓴나 사이의 괴리감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또 어쩌면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는 이 나라는 사람이 진짜 내가 아니라는 데서 오는 어떤 슬픔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언제나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욕구 때문에 되게 갈등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대단한 일탈이라든가 뭐 범법행위라든가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냥 어른의 말을 거스르려고 할 때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잘못된 일이야.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 말을 따르면서 살았죠. 착한 애가 되는 게 맞는 거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애가 되는 게 맞는 거고, 하는 식으로. 근데 요즘은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여전히 착한 사람 혹은 선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는 생각해요. 대신에 저만의 기준을 찾고 그 기준에 맞는 그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착한 사람이라는 게 대체 누구 기준에서 착한 사람이냐라는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말잘 듣는 아이, 교사 입장에서는 공부 잘하고 말썽 안 피우는 학생, 회사 입장에서는 군말 없이 시킨 일 잘하는 직원이 착한 사람이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착한 사람은 결국 남의 기준에서 나를 거스르지 않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그들이 데리고 있으면 좋을 사람이지 내가 만족하는 착한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라고 물었을 때 당장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묵묵히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하고 또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견디는 사람, 두렵더라도 필요한 시점에 목소리를 낼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이런 걸 저만의 착한 사람의 기준으로 두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작가도 책에 보면 착해지겠다는 말은 남들을 위해 예쁜 접시를 준비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하거든요. 선언하는 순간 나는 잘 익은 요리가 되고
내 인생은 어쩐지 남들을 위한 식사처럼 차려지고 마는 것이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작가는 남을 위해 차린 밥상을 엎어버리기를 택했고 저는 나를 위한 밥상을 차려야겠다 고 생각했는데 이게 결국은 같은 맥락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들었던 생각은 이런 착한 아이가 되고 싶다는 욕망은 어쩌면 내 안에서 내 결핍돼서 비롯되는 게 아닐까 하는 거였거든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나니까 남한테 맞춰주는 게 맞다는 생각 같은 거예요. 사랑받는 데엔 이유가 있고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면 내 어딘가에 결함이 있기 때문일 것이고 그렇다면 그 결함을 없애기 위해 더 노력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가 쉽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떨쳐내기 위해서 작가가 선택한 방법은 나의 팬이 되기예요. 나는 하필 세상에서 가장 이상하고 못나고 재능 없고 마이너해서 좋아한다고 말하기도 멋쩍은 사람을 좋아하기로 정해버렸는데 그건 바로 나였다. 작가가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처럼 나의 팬이 되기로 선언한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어떤 상황 혹은 특정 조건을 달성한 나만 좋아하는 건 그 외의 부분, 어쩌면 대부분일지도 모르는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부분을 멋있고 유능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것을 깎고 버려야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랑을 과연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혹은 그런 사랑이 가능은 할까? 내가 그런 사랑이 되는 게 가능은 할까? 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이 책에도 보면 내 마음에 들만한 나를 만드느라 평생 고생하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계속해서 나라는 인간의 가치를 증명하고 대가로서의 사랑을 벌어내는 일이 힘겨웠다. 노력해도 자꾸 외로웠기 때문에 이제는 보상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코뿔소의 뿔처럼 그냥 힘센 사랑만을 원하게 되었다. 그러려면 사랑스러워지려는 노력보단 나 자신을 자꾸 검열하려는 습관을 치우는 노력이 필요했다. 그냥 있는 자체에 나를 사랑하는 것은 부족한 나를 그대로 두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일이었더라고요. 그 결과 작가가 얻어낸 것은 조각부 같은 자기애였지만 이 사랑은 타인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으면서 나를 복구할 수 있는 경제적인 방법이었다고 작가는 말하고 있어요. 내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어서 내 사랑도 조각부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조각조각 이어넣은 모양도 그 나름의 형상과 색깔을 갖고 있을 거고 어쩌면 그런 모양이야말로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나를 그냥 무한정, 대가 없이, 이유 없이 사랑해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잘난 내 부분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못난 나, 그 전체를 끌어안는 사랑이 어떤 면에서는 더 위로가 되는 말이기도 했어요. 저는 이 문장이 진짜 재밌었거든요. 그려, 모자라기 짝이 없고 업무, 지루하거나 과중하며 동료,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아 진짜 모든 사람의 직장생활이 이렇지 않나? 싶을 정도로 정말 보면서 아 어떻게 이런 문장을 썼을까 하는 부분이었어요. 작가가 초반에는 회사에서도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는데 이 착한 척하던 작가의 선의는 선의로 돌아오지 않고 남에게 이용당하는 결과로만 돌아와요. 정말 아, 세상에 왜 이렇게 사람을 등쳐먹으려는 사람만 많은 걸까? 이 책의 제목처럼 왜 이렇게 미치게 만드는 상황이 계속 일어나는가? 세상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갑질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거 진짜 상황만 다르지 내 얘기랑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또 제가 회사에서 일했던 과거가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일했던 곳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을 말하라고 하면 매번 생각나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제가 예전에 디자인 회사에서 뭐 원고 같은 것도 쓰는 기획팀 사원으로 일했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 회사를 1년 1개월? 1년 2개월 정도 일했는데 처음 한 달만 칼퇴하고 나머지 1년은 정말 뭐 밤 8시, 9시 이렇게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고 마감 일에는 회사에서 잠도 자고 뭐 이랬거든요. 근데 돈도 많이 안 주고 그나마 괜찮았다고 말할 만한 건 야근하면 저녁이랑
야식 식비 같은 거 내주고 교통비 지원해주는 그런 거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아 이거는 좋은 게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근데 책에도 보면은 타인의 고통과 나의 고통을 비교하거나 혹은 내가 겪었던 고통의 경험치를 뭐 한 1부터 10까지 세워놓고 아 지금 내가 있는 상황은 그래도 10 정도의 고통은 아니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것 같아요. 남들이 10짜리 고통을 겪을 때 그래도 나는 야근하면 그래도 밥값은 나오니까 교통비는 나오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세뇌시키고 정신승리를 하면서 다녔던 그 시기가 제 인생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회사를 그만두기 한 세 달쯤 전부터는 정말 몸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가 당시에 다녔던 회사가 홍대 근처여서 제가 2호선을 타고 출퇴근을 했거든요. 집은 7호선 라인에 있어서 건대에서 갈아타서 홍대 입구에서 내리는 게 제 출근길의 루트였는데 홍대 입구에 도착하기 전에 한 충정로? 시청? 이쯤이 되면은 너무 어지럽고 진짜 토할 것 같은 거예요. 멀미를 하는 것처럼 출근길이니까 당연히 앉을 자리도 없고 계속 서서 왔는데 도무지 못 서 있겠는 거예요. 거의 막판에는 한 번에 못 가고 중간에 시청역쯤에서 내려서 숨도 돌리고 벤치에 앉아서 쉬고 그러다가 다시 타고 출근하고 이러면서 지각하고 이게 되게 일상이었어요. 나중에는 그렇게 중간에 한 번 내리는 게 너무 당연해져서 일부러 20분 전쯤에 집을 나서는 거예요. 시청역에서 내려서 숨을 돌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까지 나를 내 몸을 희생시켜가면서 살아야 했나 싶긴 한데 그때는 그게 되게 당연한 줄 알았고 남들도 그렇게 사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이 회사를 그만두고도 몸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다가 갑상선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기까지 했는데 저는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 병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런 증거나 뭐 이런 건 없지만 그때 병을 얻어서 퇴직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제 몸을 갈아서 일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바보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때는 뭐 어느 회사든 들어가면 무조건 1년은 채워야지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또 내가 대기업에 취직할 게 아닌 이상 그 업계는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 너만 힘든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 회사를 1년이라도 버티면서 다닐 수 있었던 거는 동료들 덕분이었거든요. 상사는 참 힘들었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이랑 마음이 되게 잘 맞았는데 또 좋았던 게 제 또래 사원이 두 명 더 있었어요. 디자인 팀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이랑 다니면서 밤늦게까지 셋만 남아있으면 회사 욕도 하고 뭐 상사 욕도 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또 회사에서 마감하고 밤을 지새운 날이면 다음날에 막 좀비가 됐는데 집에 들어가기 너무 싫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고생했는데 그냥 집에 들어가기 싫다 이런 생각에 홍대를 막 다니면서 엽떡 먹고 집에 가고 곱창 먹고 집에 가고 이랬던 게 아직도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정말 제 인생에서 힘들었던 시기이긴 한데 돌이켜 봤을 때 힘든 것만큼이나 그 회사 동료들과 홍대 맛집들 도장깨기 하면서 다녔던 거라든지 같이 밤새웠던 거라든지 이런 기억도 그만큼 오래 남는 걸 보면 사람 때문에 받는 고통이 가장 괴로운데 또 사람으로 받는 치유가 가장 따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돌이켜 봤을 때 회사에서 일로 힘든 건 참을 수 있는데 사람 때문에 힘든 건 진짜 못 견디겠더라고요. 이 책의 가장 첫 부분에 나오는 말도 이런 말이거든요. 사람들은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알지 못하니 가질 수도 없다. 나와 너, 우리의 경계에서 빈손으로 헤맬 뿐이다. 이것을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결핍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나는 끝없는 가능성이라 말하고 싶다. 우리의 빈손은 잠시 악수를 나누는 동안 충만해진다고. 두 손바닥의 냉기가 맞다 온기가 되는 거라고 믿는다. 그래서 이 책은 관계에서 고통받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만큼 사람들을 통해 치유받고 위로받고 또 다시 일어날 힘을 얻기도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혹은 그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그게 내 잘못일 수도 있고 상대의 잘못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의도와는 다르게 서툴러서 생기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좀 되짚어 보기도 하고 그 일들을 통해 또 다시 나아가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이에요. 작가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사람 간의 관계에서 얻는 고통이나 실수나 경험 같은 건 조금씩 조금씩 이야기만 다르지 모두가 겪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아, 이 사람이 이랬던 것처럼 나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지 하는 걸 떠올리게 만들면서 내 관계가 어떤지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싶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었어요. 여기까지는 이 책을 읽은 저의 감상이었고요. 여러분들은 이 책을 어떻게 읽으실지 궁금하거든요. 이 책을 재밌게 읽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총 6분께 책을 선물하려고 해요. 기간은 영상이 업로드 되는 날부터 일주일 동안이고요. 책의 기대평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3월 11일에 제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사람 간의 관계를 다루면서도 너무 심각해지지도 않고 이게 유쾌한 표현 같은 것도 되게 많아서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당첨자 안내 소식과 함께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